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액토 멀티라고 하는 걸 살펴볼 거예요. 액토 멀티가 뭔지 트랜잭션 파이브입니다. 다섯 번째 파일을 열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에피소드에서 트랜잭션에서 리퍼 인서트 아티스트 그리고 느낌표를 붙인 이유도 다 설명을 드렸었죠.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 뉴 해서 새로운 멀티 어떤 스트럭처를 하나 만들어내죠. 이거는 표시하면 굳이 멀티 이런 스트럭처를 하나 구성을 하는 겁니다.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스트럭처의 이 모듈, 멀티 모듈에 정의된 인서트 펑션, 인서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리퍼에 있는 다른 펑션들이 다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서트 외에도 업데이트도 있고 딜리트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도 있어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멀티 업데이트, 멀티 딜리트, 멀티 올 이렇게 다 지원된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렇게 멀티 인서트를 하고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점, 여기 느낌표가 있던 것이 여기는 느낌표가 없어요. 그죠? 없이 그냥 바로 멀티 뉴 하고 아티스트라는 이름으로 아티스트, 로그라는 이름으로 또 로그, 앞에 있는 거는 이름 명칭이에요. 그래서 멀티 인서트라고 하는 이러한 액션, 이 액션의 명칭을 아티스트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액션의 명칭을 로그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다른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 우리가 임의대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로그니까 로그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DB에다가 DB에 실제 값을 집어넣는 거는 여기서 진행됩니다. 리퍼 트랜잭션 멀티. 그죠? 여기서 진행이 되도록 구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한다 그러면은 제대로 동작하면은 결과는 이렇게 오케이 나오고 아티스트 우리 이름 붙인 아티스트 여기 있잖아요. 이 이름이 여기로 오고 또 로그라는 이름이 여기 오고 그래서 그 결과 리턴되는 결과 값이 이렇게 나열되도록 구성한 겁니다. 이게 멀티라고 하는 얘는 스트럭트죠. 스트럭트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간단하죠. 자, 요걸 왜 쓰는지 그것을 좀 더 다른 예제들도 같이 6번 파일을 열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자, 첫 번째 이번에는 조니 허지라고 하는 이름의 아티스트를 불러오고 그런 다음에 또 체인지셋을 했어요. 아티스트에서 네임을 이렇게 존 코르넬리우스 허지라고 하는 체인지셋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얘는 스트럭트이고 얘는 체인지셋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아티스트 조니 허지라고 하는 이 친구 아티스트 이름을 이걸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 체인지셋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인베리더 체인지셋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체인지셋에서 아티스트 네임을 nil로 했어요. 근데 네임이 우리 아티스트가 required잖아요. 그죠? name field is required. required. 그러니까 이거는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요 체인지셋에서. 자, 그런 다음에 멀티에서 업데이트. 첫 번째는 업데이트죠. 기존에 있는 값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니까 업데이트하고 두 번째는 새로운 아티스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 이름은 인베리드로 넣습니다. 아티스트 넣고 그렇게 해서 실행하게 되면 트랜잭션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 이렇게 뜹니다. 에러가 뜨죠. 에러예요. 인베리드에서 액션 여기에 이름이 can't be blank 돼요. 그렇죠? validation required.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는 코드이지만은 얘에서 인베리가 됐으니까 얘도 롤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것도 원위치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실제로 원위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면 수가 있겠죠. 또 확인하는 케이스가 뭐 이런 이제 캡처 IO에서 트랜잭션 결과를 하나의 케이스 문장으로 다 받아낼 수가 적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이 멀티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는 예를 보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거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코드인데 요것을 보시면은 요렇게 어떻게 됐나요? 첫 번째 아티스트 인베리드에서 에러 인베리드 트랜잭션 멀티 거의 다 위에 있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그죠? 이번에는 어떻게 됐나요? 이번에는 처음에 봤던 것은 이런 코드예요. 이 코드에서 네임 에러가 발생한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코드가 위에 나열돼 있고 그리고 밑에는 어떻게 됐나요? 마찬가지 에러가 발생한 이유가 기술되어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요렇게 한번 보죠. 달라졌네요. 자, 이번에는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또 처음과 같아요. 먼저 이렇게 조니 허지를 불러오고 그런 다음에 체인지 셋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장르를 또 하나 구성을 합니다. 장르 체인지 셋인데 장르 체인지 셋을 이미 이름이 있는 이름을 다시 한번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먼저 멀티 업데이트 하고 멀티 인서트 배드 장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리턴 되는 값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업데이트 한 내용 업데이트 한 것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죠. 그죠? 존 코넬리우스 허지. 원래 존 허지가 존 코넬리우스 허지로 업데이트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러가 발생한 이후 역시도 배드 장르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됐나요? 마치 아티스트의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 된 날짜 시각까지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정상적으로 얘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에러가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죠. 멀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거나 전부 다 되거나 아니면 전부 다 안 되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졌던 데이터베이스를 롤백을 합니다. 원래의 위치로 롤백을 시켜요. 이 에러 때문에. 그죠? 롤백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식. 네임 존 코넬리우스 허지를 불러보면 이렇게 미리 뜬다는 거예요. 없단 말이죠. 마치 들어간 것지만은 사실은 들어갔던 내용을 다시 이전 위치로 돌려놓으니까 얘는 사라지고 없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